타고 오셨네. 스키 타고 올라오신 거예요? 대단하십니다. 이야, 대단하시네. 오늘 신풍이 많이 보네. 이야. 오늘은 그 며칠 전에 그 영동 지역에 폭설이 내려서 주말에 날씨도 괜찮고 해가지고 산악회 동지 두 분과 해서 셋이서 선전에서 백패킹을 하고 왔습니다. 가는 날은 그 눈이 와가지고 눈을 막고 올라갔는데 다음 날은 상고대도 끼고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아무튼 좋은 그런 하루였습니다. 이거 동호회에서 나오셨나 봐? 네네네. 아우 멋지네. 야 대박입니다. 짱짱짱. 아 야. 순박순대 보이고 어떻게 길을 안면 하나 걷는데 그리고 위에 가면 바람이 세차게 부니까 정상이 눈에 보이네요. 지금 한 시간 조금 더 올라왔거든요. 거의 다 올라왔습니다. 싸라기 눈이 아직도 내리고 있는데 아우 정상 쪽에 다다르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. 아 부지런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렇게 해야 돼. 그래야지 들어가겠어. 응. 그 다음에 어떻게 먹기야. 어, 이거. 역하게 해야 돼. 눈이 얼마나 많이 왔나. 이거 봐. 이거 얼마나 많이 온 거, 이거. 야, 엄청나네. 야, 우리 이거 시키려고 가져오다 왔구나, 오늘. 응. 어? 응. 이거 이따 눈방에 타고 대화하게. 일단 한번 똑같아. 네, 똑같아. 자. 이렇게? 네. 이렇게, 이렇게. 이 시계 옆이. 아, 이게 옆이야? 네. 이걸 쳐야 과정이 또 쳐. 너 글로 더 가자, 더 가. 더 가면 안 돼. 뭐 더 안 가? 그게 치워야지. 어? 그럼 치워야지, 그래. 그럼 데리고 가야지. 추석 연휴 때. 올라가니까 나 한 사람하고 두 동이 있어.
혼자 이렇게 잠자면은 또 깊이 파야 돼. 다리를 뻗어야 되니까. 그래도 그냥 여기서 경사가 약간 져가지고. 아, 위. 위 갖고 있어. 아, 커피 막 꿀맛이다. 아이씨. 얼굴 방패라니까 안 먹어. 아. 나 혼자 왔을 때는 작업하고 텐트 치는 4시간 걸렸어. 지금도 4시간 이상 걸렸지? 응. 크게 파가지고. 근데 단단하더라고, 그치? 노동을 몇 시간 하고 먹으니까 밥맛이 꿀맛이네. 그렇지. 근데 캠핑장 다니는 사람아 그런 거 안 하더라고? 그러니까 밥만 먹고 그냥 와. 잠깐 돌기는 돌지. 많이 안 들어서 그렇지. 그 주변에는. 주변에. 어떻게 이런 걸 또 샀어? 어떻게 알고? 멋집니다. 이야, 야, 이런 풍경을 보다니, 하하, 후후, 예, 진짜 멋집니다. 나 선전에 와가지고 저 스키 타고 올라오시는 분 처음 봤고, 말 타는 거는 말 타는 것도 처음 봤고, 나는 말 타는 것도 처음 봤어. 뭐 스키로요, 뭐야, 그거 탄 거는 처음 보고, 스키로? 스키노? 나 그것도 처음 보네.
영어로. 야. 자, 오늘은 그 혼자 백패킹을 한 것이 아니고 아 산악 동지들하고 해서 셋이서 이 백패킹을 했습니다. 혼자 할 때는 좀 심심하고 그랬는데 셋이 하니까 나름대로 재미도 있었고 그런 하루였습니다. 백패킹 마무리 잘하고 갑니다. 아우 날씨도 너무 좋아가지고 어제 올라올 때 많이 흐렸거든요. 근데 오늘은 날씨가 상당히 좋았습니다. 아침에 안개가 있긴 꼈는데 9시 좀 넘어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해가지고 상당히 좋았습니다. 산보들도 좋고 아 정말 날씨가 아주 짱이었어요. 선자랑에서 하루 1박 잘하고 백패킹하고 이렇게 돌아갑니다. 그럼 다음에 뵙는 걸 하겠습니다.